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향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최고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마다를 밟고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계시며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차가운 현실을 제대로 지적하는 이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어떤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겠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당신이 우리네 교회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네 교인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최고의 소원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차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갈 열두 사도를 세우시기 위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을 말해주고 있죠. 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고, 셋째는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열두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였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빌려 사역을 하실 만큼 부족함이나 필요를 느끼셨을 리가 없겠죠. 스스로 하실 수 있겠지만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 자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네 교회가 이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 예수님의 소원을 한번 알아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 5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며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나 거꾸로 자신 안에 거하지 않냐면 잘라내어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셈이죠. 바울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같이 있으면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나 기이하게도 현대교회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제쳐놓고 예배식을 드리고 교회 봉사 등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을 파김치가 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이유는 미혹용이 우리네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미혹용은 목사와 교인들을 속여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에서 관심을 벗어나게 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행위라는 것으로 자기의와 자기만족을 하는 종교적인 신앙인들로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읍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단 교리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인 양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3분짜리 영적 기도를 마치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믿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는 것을 실감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는 게 현대교회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죠.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의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대교회의 지혜자와 교인들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으니 안타깝게 짝이 없는 노릇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한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명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안이며 그 증거는 말로 떼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며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대교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지 오래예요.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백성만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백성이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